성남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종류가 많아서 조금 헷갈린다는 분 계신데요. 자, 그 가운데 성남형 재난연대안전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아동양육 긴급 돌봄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성남 시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성남형 재난연대 안전자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기준 신청일 현재까지 성남시에 주민 등록을 둔 시민으로 대략 94만 명 정도인데요.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 성남 시민이라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에다가 성남형 재난연대안전자금 10만 원까지 더해서 1인당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4월 9일 오후 3시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인적정보 확인 후에 접수가 완료되는데요. 농협이나 하나, 우리, 신한 등 13개 신용카드가 가능하고요. 카드사에서 사용 가능 문자가 오면 그 시점부터 차감되는 형식입니다.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가능한 선불카드 방식은 20일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문자 수신일부터 3개월입니다. 남은 금액은 미사용으로 회수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다음은 아동양육 긴급 돌봄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각 학교가 휴교를 하면서 가정에서 지금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성남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양육 가구에 긴급 돌봄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07년 1월 1일에서 2013년 3월 30일 출생하고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주민 등록이 돼 있는 아동입니다.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선불식 충전카드나 아동수당 체크카드로 총 40만 원,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4월 9일에서 4월 19일까지 아동의 부모가 성남시 홈페이지에 신청하는데요.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5부제로 신청을 받고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가 신청할 수 있고요. 핸드폰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방문 신청은 4월 20일에서 5월 29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역시 5부제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자는 4월 24일 이후에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선불식 충전카드를 수령할 수 있고요. 아동수당 체크카드 신청자는 신청 20일 후에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방문 신청자는 신청과 동시에 카드가 즉시 지급됩니다. 한편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7세 미만의 아동도 있죠. 이 아동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인당 40만 원씩 아동 돌봄 쿠폰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많은데요. 성남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비 466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3일 이전 성남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입니다. 연 매출과 관계없이 한 개 업소당 10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며 도박, 유흥, 사행성 업종, 금융업은 제외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4월 9일에서 5월 8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요. 방문 접수는 4월 9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구청 회의실, 4월 20일부터는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업장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 콜센터나 상권지원과 상권활성화팀으로 문의하세요. 자, 하나 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손님의 발길이 끊겨서 손실이 큰데요.
성남시 홈페이지 확진자 동선 공개에 포함돼서 휴업이나 폐업하는 등 영업 손실을 본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로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확진자 동선 공개로 명단이 언급된 업소는 한 102곳 정도가 되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소상공인 경영안정비와 중복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접수는 4월 6일부터 받고 있으니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에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성남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1,893억 원 규모의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 사업을 펼치는데요. 모든 시민이 소외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또 그 혜택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